보험료가 안 빠졌네? 운전자가 두 건이야? 이제 만 9년 정도 됐는데요.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뭔가 성격과 어울리신다. 그러니까. 잘하실 것 같아. 저 혹시 누님 사고 났어? 이거 지금 2회차에서 7회차까지죠. 집안일도 하면서 중간중간 저의 일도 하면서 똑 부러지게 하시네요. 네. 말투부터. 네, 언니. 힘내요. 네. 어이구야. 힘들어라. 아, 지금 가야 되겠다. 응? 어디를 또 하시네. 아이, 더워. 진짜 바쁘다, 진짜 바빠. 와, 시간 알뜰하게 쓰시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와. 1분 1초를 허투루 쓰질 않으시네요. 제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한 5분 정도 걸려요. 할머니 그러면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심하시고. 할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남편의 할머니인데 저희 신랑이 저한테 할머니 눈 불편하시대. 병원 좀 모시고 가봐. 이러는 거예요, 대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주로 가게 돼요. 제가 전화해서 예약 다 잡고 손주 며느리예요. 아유. 모시고 가서 검사하고 수술하고 하는 거 제가 다 모시고 다녔어요. 남편분은 한 번도 안 가셨어요? 네, 한 번도 안 갔어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가깝게 있다 보니까 주로 내가 이제 와이프한테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도 와이프가 시간 날 때 진짜 정 안 되면 저 내가 뭐 회사에 얘기해서 뭐 잠깐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어쨌든 생각이잖아요. 마음은 안 먹었잖아요. 저 혼자 얼른 가서 접수 좀 해놓고 그러고 할머니 모시고 가. 왜냐면 할머니가 걸으실 때 좀 힘드시잖아. 제가 혼자 가서 얼른 접수해놓는 게 더 나아요. 아유, 부지런하시다. 세상에. 그 일 처리 너무 잘하신다.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아, 그래요? 그럼 모시고 올게요.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 가는 거예요. 저쪽이야. 남편분 진짜 저래야겠다. 너무 멀어서 할머니 어떡해. 대단하시다. 저 쉽지 않은 겁니다. 그쵸. 네. 이런 며느리가 어딨어. 아이고도 없다. 좀 편하시지? 조금 편하지? 눈 좀 편하. 짱한 아파죠. 아파? 어떡해. 왜 다 그런 걸 신경을 안 쓰시는 거야, 할머니한테. 지금 이 정도니까 저도 케어가 되지만 이거보다 더 힘든 거면 다 고모님들이 하셔야 돼. 그렇죠. 그 네가 자꾸 도와주니까 그렇지. 저거 내 들으시니까는 그냥. 애비는 하나도 몰라. 고마워나 하나 몰라. 말 한마디도 안 해. 진짜 답답해요, 할머니. 제가 해드리긴 하지만 어쨌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서운함이 있기는 해요. 수고했어, 고생했어, 당신도 힘든데 갔다 와줘서 고마워 이런 말이 없어요. 관심이 없더라고요. 서운하죠. 아유, 그랬구나. 뭔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지금. 기억이 안 날 정도야. 그러니까 얘기를 했겠냐고. 근데 오늘 아침에도 가면서도 오늘 할머니 병원 모시고 가는 날이지? 잘 갔다 와. 원래는 이래야 되는 게 맞아, 그치? 그냥 갔어. 물론 내가 이제 세수하고 있었어. 아니, 세수하고 있어도 내가 뭐 문을 뭐 잠그고 있었어. 뭐 우리 집이 뭐 대궐 같아.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어. 입에 지퍼 쫙 채웠어. 아니, 지퍼가 뭐야. 아예 강력 본드를 채운 것 같아. 일요일 날 끝나고 랑 친구네랑 같이 글램핑 갔다 왔잖아. 갔다 왔으면 솔직히 재미있었어? 뭐 나 없이 막 뭐 그럴 수 있잖아. 한마디도 안 물어봐. 생일이나 네. 기념일 같은 거. 아니. 어머. 저는 일부러 예전에 이렇게 내 생일 크게 하트 쳐놓고 표시해놔요. 그리고 그 날이 돼도 당일이 돼도 축하
축하해 이런 말이 없어요. 아, 왜? 이번에도 그치. 뭐 어쨌든 다른 사람들도 막 옆에서 용돈 보내주고 막 하니까 그쵸. 본인도 저한테 생일 선물 주겠다고. 어? 땡땡님이 얼마를 입금했습니다. 그거예요. 그래도 뭐 일단은 받으니까 좋긴 한데 현금으로 들어오니까 그래도 조금에 뭐야? 아이고 생일 축하해라도 그 톡으로 월급처럼 들어오네요. 했었어야 되는데 생생 낼 수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셨네. 아, 네.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은 언제지? 아 이건 아 이건 아셔야죠. 다른데. 참 이렇게 미안한 얘기인데 어? 와이프한테 미안하죠. 근데 모르겠어. 응? 일을 하다 보면 또 그냥 훅 들어가고 혹시 내 생일도 나도 내가 까먹은 저 그런다 보니까 근데 나도 내 생일을 와이프가 챙겨줘야 그렇구나.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뭐가요? 아니 생일 아니냐고요? 생일 세 글자 말하면 되거든요. 이러면서 생각하시는 거 아니야? 어? 아니 설마 이러고 마치시겠지. 내 생일이에요. 아, 그게 참 애매한데. 아니, 왜 애매한데? 음력으로 이게 하다 보니. 음력 언제냐?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총 줘봐요. 스위치 줘봐, 스위치. 아. 정리해야 되는 브라보, 브라보. 1220. 야. 기계 설비라든지 수출로 나가는 물건들을 목상자로 포장을 해서 수출 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20대 초반 때 했으니까 한 20년 정도 됐죠. 와. 지금 많이 힘든 편이죠. 무거운 것도 많이 들어야 되고. 낮에 서울 등 내륙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폭염 경보가 발효돼 견디기 힘든 폭염이 이어지고 있네요. 야, 올려는 진짜 더워 죽겠다. 저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든데 일단 어떻게 보면 와이프한테 미안한데 좀 편하죠. 지금 몸은 힘들어도 일단 자유롭잖아요. 누구 남 눈치 안 보고. 아, 남편분이 솔직하시네요. 눈치 안 핸드폰도 할 수 있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볼 수도 있고 하니까 자유롭다. 잔소리 안 듣고 뭐 좀 내려놔야 될 때도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깨끗한 거에 너무 집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맞아 오빠 깔끔하시죠. 씻고 나와서 엉덩이를 붙이자마자 와이프는 청소기 안 돌렸어. 빨리 해. 빨리 해줘. 이제 두 번, 세 번 이게 계속 얘기를 해요. 나중에 조금 있다가 해도 될 일을 바로바로 대꾸가 없고 바로바로 안 해지면 와이프도 화를 내고 나도 짜증이 나고. 몸으로 쓰는 일 같으면 몸이 고되면 되는데 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 아 주말에는 마음 편히 나가서 그냥 일타이라 할까? 주말에 이제 내가 이제 외근을 많이 나가니까 외박을 이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외박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뭐 술도 한잔 먹을 수 있는 방안도 있어. 남편이 또 제공했어 이거 솔직하게. 솔직하게. 야 잘 찍었어. 처음 봤네. 귀여우시네. 주말에는 나가서 또 돈도 벌고 편하게 뭐 하루 즐기면서 올 수 있고. 아 즐거웠다 야. 진짜. 외근을 일부러 신청하시는 것 같은데요? 쉬지? 아, 빨리 앉혀야 되겠네. 되게 크네. 와. 아유, 수유. 무슨 날이에요? 아빠, 몇 시에 도착하는지 혹시 전화해볼래? 딸 전화도 안 받으셔? 엄마, 아빠 전화 안 받아. 아빠가 전화 안 받아? 바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야? 아니, 이제 출발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어휴. 통화 중이셨구나. 바쁘죠. 하루 바빴죠. 아이 우리야 어렵지. 거의 아버지 뻘인데. 나는 5년이 5년 동안 동기 진짜 많으신데요. 아, 남편분도. 그렇죠. 전화 통화를 안 해요. 다른 부부들은 아침, 점심, 저녁 뭐해? 밥 먹었어? 어디야? 언제 올 거야? 근데 저희는 거의 통화 안 해요. 네, 악수 형 들어가요. 걱정이지 이제 집에 들어가시. 맛있는 거 해놓고 있는데도. 집에 가까워질수록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입술이 마르고 긴장을 하십니다 지금. 한숨까지. 아니 뭐. 면접 보러 가세요?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 아니 그러니까. 아빠야? 어? 어? 충전기가 못 찾아. 충전기 말이야. 그러니까 딸도 이렇게. 맞아. 왜 전화를 안 받아? 전화하는데. 통화 중이었지. 통화 중이면 나중에라도 전화를 해줘야지. 어? 아, 이거 안 들릴 수가 없는데요. 아니, 옷 가지고 들어갔어? 옷 가지고 들어갔어? 왜 이렇게 친절하지? 아, 오늘요? 아, 오 했는데. 오 했는데? 대답했거든요. 아, 대답을 해. 너무 맛있게 차리셨다. 아유,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빨리 앉으셨대? 다른 때는 밥 먹으라고 해도 그냥 늦게 늦게 오더만. 아이고야, 오늘은 배가 고프신 거야? 이거 콩나물 내려. 짜잔, 엄마표 수육 나왔다. 와, 수육 나왔다. 아, 새우죠. 아, 당연히. 아우, 아우, 힘들다. 아, 하루 종일 되게 힘드네. 고생했어. 자, 고생했어, 타이밍. 맛있다, 뭐라도. 맛있다, 하겠지, 맛있다. 아, 설마, 이제 아직. 자. 아이 더워. 우와, 우리 쌈 잘 싸먹네. 우와, 고기 잘 삶아졌지? 자. 쌈 먹는 맛있어. 맛있어? 고기 맛있다. 됐어, 됐어. 이제 딸은 했거든요. 아, 이것도 맛있네. 정말 안 하신다고요? 진짜 이렇게 말씀이 없네요. 심하다. 아, 너무 없으신데 말이? 대화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뭔가를 얘기했을 때 아, 그랬어? 이렇게 반응을 해주면 좋은데 반응이 없으니까 저 혼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얘기도 안 하지만 와이프의 뭐 일상적인 얘기를 거의 안 물어보다 보니까 궁금하거나 예, 특별히 뭐 와이프 그렇게 막 궁금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냥 뭐 내가 내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어머. 오늘은 내가 할머니 병원 모시고 간 건 알아? 어떻게 알아? 할머니 금요일로 간다고 그러더만 병원에. 아. 그런데 나한테는 잘 갔다 오라는 소리도 안 했어? 남 일이야. 잘 갔다 와, 우리 딸.
열심히 하고 와. 뭐? 또, 아, 딸한테라도. 어. 어, 진짜. 어, 근데 아까 동료랑은 말씀 잘 하시던데. 야, 이게. 아. 없으면 절간이야. 진짜네. 수양이 아니지. 전화 왔어, 전화. 아이고,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니까 얼굴에 웃음기는 띠네. 와, 총밭도 웃네. 뭐해, 밥 먹고 또, 있지. 또 사랑하는 형이구만. 어, 다른 사람이랑 통화하는 것처럼만 나하고 얘기를 해줘. 얘기하거든요. 다른 사람이랑 막 웃으면서도 얘기도 되게 잘해요. 근데 나한테만 가는 거. 아, 근데 좀 얄미우시겠다, 진짜. 저녁 먹었어? 아, 서로 이제 아, 대화 상대 찾았어요. 그러니까 너 그런다고 했다며? 이상한 소리 했다고 막 발탁 뛰는데 아주. 어떡해, 어떡해. 이거 시트콤 같아요. 둘이 전화하는 거 아니야, 둘이? 한번 설거지를 하면서 바로 가지. 둘이 전화하는 게 아니라고?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드라마지, 이게?